작업은 어제 기점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마무리 편곡까지도 끝내고 이제 믹스랑 마스터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그거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밌는 컨셉이 많아가지고 아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Ain't my day, it just won't let me be. I may be okay, just a little cynical. 앨범 첫 곡부터 6번 트랙까지 가면은 사랑하다 결국엔 혼자 남아 있는데 제가 생각한 엔딩은 결국엔 이제 혼자 남는 엔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만이 이 사랑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배운 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떠난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남은 사람이 다음을 한 발을 더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 떠난 사람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앨범의 뭔가 이미지였어요. 사실 저는 뭔가 결과물 낼 때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던 각각 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저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고 현장에서의 분위기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님과 또 스태프분들과의 뭔가 그런 호흡을 맞추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계속 네, 채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무팀 분들, 무대 감독님들은 뭐? 오. (2시부터) 테크 우리 오전에 못 해봤던 거 테크 좀 맞춰볼게요. 어 들켰다 잠깐만요 이따 나올게요. 좀 이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안 될 거를 본 느낌이라 한 10분 있다 댄서 방에 있어야겠다. 이 감정은 뭘까 또 무슨 말을 할까 6개월 만에 Only Lovers Left라는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오게 된 우즈입니다. 차크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인연이 사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 우즈라는 인연이 또 생겼고 곡을 만들면서 좀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는 순간에도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저의 자존감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그의 반대로 그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Wanna be by your side. Let the world know you're mine. I love you a million times. Loving you multiplied. Baby, it's you that makes me wanna wanna settle down. It's you that makes my feet live off the ground. I love you a million times. Loving you multiplied. 아마 하우
라는 다큐를 보시면서 처음 보는 이런 장소와 뭐 이런 꾸며져 있는 모습도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모습도 많이 담겨 있을 거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을 테니 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제 앨범이 꼭 우리 뮤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꼭 깊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활동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좋은 무대 또 좋은 노래 좋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즈였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무즈 여러분 밤낮 저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웃음) 제가 느껴졌어요, 여기서. 옆에 자는구나. (웃음)